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입지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니까 뭐 우연히도 너무나 우연히도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일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서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팀 주피터의 현재 프로젝트. ABC잖아요. ABC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죠. 암호화폐와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 할까요? 러우 전쟁 간에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생겼어요. 형성됐어요. 뭐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뭐 제가 무슨 뭐 국제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뭐 세계적인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뭐 서로 굉장히 겹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겹쳤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지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영향이랄까요? 영향은 미국의 입지가 현격히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격히 변화. 어쩌면 뭐 확실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면 미국의 입지에 현격한 변화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기될 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과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될 거예요. 전쟁은 둘중 하나 또는 둘중 하나로 귀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푸틴이 물러나고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이둘 중에 하나.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일단 미국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구라고 하는 서유럽이죠. 서유럽에서는 요걸 요렇게 요걸 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푸틴을 물러나게 하는 거죠. 푸틴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푸틴 정권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몰락. 요걸 지금 의도하는 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에서는 요걸 이제 의도하는 바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러시아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에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려면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인도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데 아무리 봐도 중국과 인도가 협조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은 중국을 포위할 수가 있죠. 중국을 포위할 수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을 미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 WTO라든가, 혹은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혹은 IMF라든가 등등등 국제기구, UN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개별 국가에 투사하는 강제력을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미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경제력은 막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계를 미국이 지배를 한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국제기구들을 몽땅 다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면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력은 절대로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미국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축통화가 됩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딱될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나라의 화폐예요. 망할 수 없는 나라의 화폐.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럼 왜 기축통화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본도 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일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마찬가지 기축통화의 이유가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파운드화도 망하지 않는, 영국도 망하지 않는 거죠. 기축통화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종이와 상품의 부등가 교환 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종이 달러는 종이잖아요. 그냥 그린백이라 그러나요? 달러는 종이입니다. USD. USD라고 하는
종이 몇 장과 그리고 상품,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라든가 혹은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기아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종이 몇장 주고 실물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게 기축 통화. 무한증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증 찍어내더라도 이번에 최근에 그런 적 있죠. 달러를 무한증 찍어낸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일본 엔화도 무한증 찍어내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요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 우리 만약에 한국 돈이 기축통화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조폐공사에서 종이만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한국 조폐공사에 종이만 공급하면은 그 종이를 각국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가져가는 대신에 각국의 각종 상품들을 한국에 마구마구 제공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기축통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인데, 요게 만약에 러시아의 친미정권이 들어선다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 달러의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달러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달러를 지금 외환 보유고로 해서 뭐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달러를 600억, 700억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품들,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을 그만큼 미국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 종이 한 트럭을 받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달러도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왜 됐느냐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쉽게도 스위프트에서 뭐예요? 이거 스위프트에 대해서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죠? 은행들 간의 어떤 결제 시스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잖아요. 러시아를 배제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금융 달러라고 하는 화폐 자체가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무기화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달러도 무기로 쓸수 있다는 것을 각국에 보여준 극명한 예죠.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를 전쟁의 어떤 무기로 사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국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USD고, 그리고 트레저리 본드. 트레저리 본드는 미 재무성 채권이라고 해요. 재무성 채권인데, 요거는 달러도 종이지만은 종이를 좀더 작은 종이로 바꾼 게 트레저리 본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달러 USD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트럭이 필요하다. 한 트럭에 미국 달러화를 찍어내는 거라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것을 한 장의 트레저리 본드로 대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이값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미세무성 채권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망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떼일 염려가, 부도날 염려가 없는 그러한 정표어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러시아가 이미 거의 300조 정도의 달러를 차압을 당했잖아요. 300조, 도대체 한 400조 정도 될까요? 400조에서 500조 사이의 돈을 차압을 당하니까, 이것도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각국들이 누가 알게 됐냐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USD나 트레저리 본드, TB라고 그래요. TB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USD 미국 달러와 트레저리 본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경제 제재한다, 이미 그 말이 나왔죠. 지난주에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중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US나 TV.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휴지조각이 될 수가 모르죠. 왜냐니까 미국 마음이니까. 그거나 미국이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그만두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쓸래야 쓸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종이 조각이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잉 항공사 있잖아요. 보잉이 러시아의 보잉 항공기죠. 보잉 항공기 부품을 이제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어저께인가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니까.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의 어떤 인터넷 회사, 인터넷 기업이죠. 이 러시아의 웹을 차단해.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머스크죠. 머스크가 위성이죠. 저게도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기록 결정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무엇이든 간에 미국이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는 뭐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도는 좀 다른 이유로 지금 러시아랑 에너지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부터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US를 포함한 모든 미국산 제품을 배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배제. 국가에서, 국내에서 배제시키는. 왜냐하니까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중국에서도 운항되고 있는 민항기의 80% 이상이 미국산 혹은 유럽산인데, 언제든지 이 미국산과 유럽산 민항기들의 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미국과 탈유럽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미국의 입지, 앞으로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 먼저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우디에서 달러가 아니라 위안이나 중국이죠. 위안이나 루블로도 어떤 뭐라 하나 원유대금을 결제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어저께 그저께 했었죠.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달러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과 달러를 10%만 풀어도 10%만 푼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여타 국가의 화폐나 여타 국가의 자산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국,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파급될 수밖에 없어요. 파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순식간에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자체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달러화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를 중국산이나 러시아 자국산으로 대체해 나갈 거예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각국의 상품들, 서비스 역시도 배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파급이 크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기축통화로서 역할하고 있던 미국은 어쩌면은 이미 끝났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600억 달러나 700억 달러의 미국 달러화 가치도 굉장히 지금 이미 오늘 이 시점에도 한10% 정도 가치가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 버렸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의 달러화 표시, 달러화 가격이 이제 폭등 직전입니다. 직전.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폭등할 거라고 봐요. 달러화 가격이 폭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위안보유고 그 막대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의 ABC라고 하는 암호화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 우리 ABC 암호화폐가 바로 이러한 화폐의 가치, 이걸 커런시 리스크라고 그래요. 커런시 리스크를 뉴트럴라이즈 한 겁니다. 커런시 리스크를 제거한 화폐, 제거한 화폐 ABC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런시 리스크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리스크, 그걸 커런시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커런시 리스크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이 암호화폐는 달러보다도 훨씬 안전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암호란 말이에요. 크립토 크런시예요. 크립토 크런시의 특징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죠.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바로 위에 있는 스위프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던 거잖아요. 이러한 기존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운용을 통제할 수가 있죠. 마음 먹으면은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를 금융권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암호화폐는 안 그래요. 암호화폐는 누구도 그 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비트코인도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이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게끔 막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죠? ABC 암호화폐의 특징 두 가지예요. 커런시 리스크를 제거한 것,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두 가지 이 특징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과 어쩌다 보니까 너무나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ABC를 만약에 제대로 코딩을 해낸다면, 물론 쉽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설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만은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았으면 벌써 제가 몇년 전에 이미 다 완성했겠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코딩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코딩을 그대로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암호화폐로서의 특징과 ABC는, 암호화폐로서의 특징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죠. 그리고 기존의 국적화폐로서의 특징, 기존의 국적화폐는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줄 어떠한 방지책도 없습니다. 근데 기축통화는 아니죠. 국적화폐, 한국 원화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세권이죠. 택싱 파워. 조세권으로서 가치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ABC는 국적화폐의 특징과 암호화폐의 특징을 둘다 가지고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적화폐로서의 특징으로서는 커런시 리스크를 제거한 국적화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적화폐이고. 두 번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국가도 다른 어떤 단체, 다른 어떤 개체라 그럴까요? 다른 단체 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등을 그 사용해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 라는 것이 디센트럴리제이션. 이게 암호화폐의 특징이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의 ABC 항목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되어 있는 내용, 웹페이지의 내용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ABC하고는 암호화폐가 우연히도, 너무나 우연히도 지금 국제적인 어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너무나 우연히도 절묘하게 딱 마치 예상이라도 하고 만든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 맛을 여러분들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하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